자, 이제 45페이지 하단에 법률행위 종류가 나오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에서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일단 합동행위는 네. 네? 무슨 말 못 들었어요? 예, 예. 예. 3번이 성립 요건이잖아요. 자, 문제를 보세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게 한 요건이 아닌 것은 문제를 봐야지. 그럼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말은 뭘 찾으라는 얘기죠? 성립 요건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법률행위의 종류입니다. 종류에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나오는 일단 합동행위는 안 합니다. 합동행위는 가입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넣는 이유는 빠지면 또 교재가 후졌다 그럴까 봐 넣었을 뿐이지 우리는 단독행위하고 계약만 할 거예요. 자, 이런 문제죠.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어도 성립하는 것이 뭐죠?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것도 뭐죠? 법률행위인데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한다.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다. 그죠?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것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단독행위고 을이 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인데 두 번째 의사표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승낙이라고 해요. 따라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은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단독행위란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입니다.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 필요하다는 말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인 거예요. 여기서도 가끔 문제를 내요. 그래서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뭘 찾아내는 거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걸 찾으면 되고요. 다음 중 계약인 것은 물어보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승낙을 얻어야 하는 걸 찾아내면 되고요. 문제를 아주 묘하게 내요. 그래서 어떻게 내냐면 뭔가를 외운 것을 상기해서 풀면 틀리게 내요. 묘하게.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문을 보고 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받을 필요가 없느냐 이렇게 구별하는 거고요. 조심할 것은 뭐죠? 증여죠. 그죠? 증여는 뭐죠? 계약이다라는 거 좀 따로 좀 기억해 두셔야 된다. 왜냐하면 증여는 꼼꼼히 주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부릴게요. 증여가 계약이라는 말은 증여도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한다는 의미예요. 제가 예를 들어 제 친구한테 야 인마 힘드냐? 내가 너한테 10억 줄게. 그놈이 싫어 짜샤. 그럼 못 주는 거다. 왜요? 증여도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약은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요.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승낙을 얻는 거니까.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법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되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못해요. 왜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라는 거야. 만약에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뭘 보겠어요? 피해를 봐요. 그럼 단독행위를 언제 할 수 있느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단독행위 뭐죠? 법정주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계약은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 있어요. 왜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이에 반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가 없어요. 왜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뭐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가 둘로 나누고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요. 나누는 기준은 뭐죠?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지만 성립하는 단독행위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승낙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상대방에게 도달될 필요도 없는 것이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요,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놈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채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물론 채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그 친구한테로부터 뭘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채권의 포기는 뭐죠? 단독행위인데 문제는 제가 먼 산 보고 돈 갚지 말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채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친구를 찾아가서 야마 힘드냐? 돈 갚지 마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뭐죠? 도달은 돼야 되니까 채권의 포기는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거죠. 근데 제가 이 안경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소유권의 포기도 뭐죠? 단독행위인데 얘기할 필요도 없죠. 혼자 갖다 버리면 그만인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시킬 필요가 없다. 소유권의 포기는 뭐가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재 보자고요.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얘들이 나와요. 동의.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친권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있죠. 동의하고자 할 때 미성년자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동의는 뭐죠? 단독행위인데 그래 해도 좋다라는 의사표시가 그 미성년자에게 뭐는 돼야 돼요? 도달은 돼야 되니까 동의는 뭐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또 뭐가 나오나요? 채무 면제. 방금 말씀드렸죠? 채무 면제가 뭐예요? 채권의 포기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취소. 자, 사기당했습니다. 사기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물론 취소하고자 할 때 사기친 놈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취소는 뭐죠? 단독행위. 상계. 상계가 뭐예요?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버리는 걸 우리가 뭐죠? 상계라고 해요. 상계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럴 때 나와요. 그 보험에 가입했는데 돈이 필요해서 보험을 해약하러 갔어요. 그러면 보험회사 직원이 꼭 뭐라 그러냐면 고객님 지금 해약하시면 너무 손해가 많으신데 차라리 약관 대출 받으시죠.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놈들이 뭘 믿고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해약을 하면 보험회사한테 받을 돈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놈한테 돈을 빌리면 뭐가 생겨요? 채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제가 돈을 안 갚으면 지가 받을 돈하고 내가 받을 돈은 뭐예요? 까버리겠죠. 이게 뭐예요? 상계고. 상계할 수가 있으니까 뭐죠? 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약관 대출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뭐예요? 안전한 대출이에요. 왜요? 안 주면 뭐예요? 까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도 약관 대출 이율이 비싸요.
그죠? 비리야,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자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위험할수록 비싸지고 안전할수록 뭐죠? 싸야 되잖아요. 그죠? 보험회사는 약관 대출은 돈 띌 염려가 하나도 없는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비싼 건 일찍이 저거 봤을 때는 적폐야, 제가 봤을 때. 그거 반드시 시정돼야 되고요. 아무튼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는 걸 우리가 뭐죠? 상계라고 해요. 물론 까버리고자 할 때 저한테 보험회사는 뭘 받자라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뭐죠? 까버리는 거니까 상계는 뭐가 되겠어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추인. 자,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할 때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추인은 뭐죠? 단독행위. 해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고요. 해제하고자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해제는 먼저 단독행위. 해지, 계속적 계약을 장래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먼저 해지라고 했죠? 해지도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먼저 단독행위. 여기서 뭐 느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초강의 11월 달에 하면서 이 부분 제가 설명 안 드렸죠? 왜요? 용어 뜻을 우리가 뭐죠? 뒤에서 할 거다 그러면서 그죠? 지금 설명드리죠? 왜요? 우리가 이 용어를 한 번이라도 뭐 했기 때문에? 다루었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처음에 공부할 때 그냥 해제란 말이 뭔지 모르는데 미치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설명 안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해요? 지나가시는 거야. 자꾸 끝까지 가셨다가 돌아오고 끝까지 가셨다가 뭘 돌아오고 이렇게 반복을 해야 뭐 하는 거예요?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고 글자 하나, 문장 하나 가지고 신경 쓰다 보면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얘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유언? 동의하시나요? 자, 제가 뒤지려고요. 유언장을 썼어요. 물론 유언장 내용을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뭐죠? 단독행위고 그 내용 안 알리죠? 그잖아요. 그죠? 봉투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숨겨두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도달될 필요가 없다. 유언은 뭐예요? 단독행위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유증이 나오죠. 유증이 뭐예요?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증여를 말해요. 유언장에다가 내 재산 중 계집은 내 친구 말똥이한테 준다. 이렇게 써놨으면 뭐예요? 유증이고 유언의 방식으로 한다는 말은 이것도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얘기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단법인이란 말이 뭐예요? 이 사단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의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뭐죠? 사단법인. 그럼 재단법인이 뭔지 아시겠어요? 재단법인은 뭐냐면 재단이란 말은 재산의 집합이에요.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뭐예요? 재단법인이에요. 이건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데 사단법인은요 영리법인일 수도 있고 비영리법인일 수도 있어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일 수는 없고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비영리법인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누는 기준은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충남대학병원 비영리법인이거든요. 그죠? 병원비 안 받아요? 싸요? 비싸잖아. 다시 말하면 돈 받느냐 안 받느냐 수익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법인이 돈을 벌었을 때 그 수익을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있는 법인이 뭐예요? 영리법인. 돈을 벌더라도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없는 법인이 뭐예요? 비영리법인인 거예요.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거기 때문에 법인이 구성원이 없어요. 주주가 없어요. 그래서 재단법인은 돈을 벌더라도 그 수익을 찾아갈 뭐가 없어요?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항상 뭐인 거예요? 비영리법인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도 문제되고 있는데 병원을 영리법인으로 하느냐 비영리법인 하느냐 그래가지고 영리법인인 병원이 제주도에 생겼잖아요. 그죠? 말 많죠. 근데 제가 댓글 보면 한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자꾸 영리법인이면 병원비가 비쌀 거래요. 어디서 그런 논리가 나와요? 충남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이 비영리법인이 병원비가 싸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왜 영리법인이 필요한 거냐? 영리법인이 병원이 필요한 이유는 기업들이 병원을 안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제도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기업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병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병원은 뭐예요? 비영리니까 병원을 만들더라도 수익을 구성원들이 뭐하지 못해요? 찾아가지 못하니까 주주를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냐면은 삼성이다 현대나 해가지고 진짜 글로벌한 대기업들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만든 몇 개의 기업 병원만 있을지 중견기업들이 병원을 안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대전만 봐도 대학병원밖에 없잖아. 종합병원. 그리고 병원 비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병원이 영리법인으로 만들 수 있으면 구성원들이 그 수익을 찾아갈 수 있으면 중견기업들이 뭘 만들기 시작해요? 병원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대전에도 뭐예요? 대학병원이 아닌 종합병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은 이게 돈을 벌면 뭐해? 구성을 찾아가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요? 지금 이 건물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종합병원 같아. 막 외과, 내과 막 이죠. 이게 또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사가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해가지고 전문의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나와요. 취업할 데가 없어. 그럼 뭐예요? 개원해. 개원해서 뭐예요? 맨날 감기 환자인 거잖아. 그 사람이 레지던트 할 때는 막 수술하고 막 그 뭐 폐수술하고 이렇게 막 굉장히 고속하면서 고단위 기술을 습득한 사람인데 막상 그 양반이 전문이라고 개합하면 맨날 뭐 하고 있어요? 감기 환자 보고 있고 할아버지 신경도 치료하고 있고 찜하고 있고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인력 낭비인 거예요. 차라리 영리법인으로 하면은 기업들이 뭐예요? 종합병원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뭐예요? 종합병원이 많아지면 이런 개원하는 의사들이 뭐예요? 종합병원에 들어가면 진짜 배운 전문적인 수술을 하게 되고요. 종합병원들도 뭐 하게 돼요? 경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꾸 언론에서 영리법인은 돈 버는 거, 비영리법인은 돈 안 버는 거 이런 식으로 논리를 몰아가거든. 영리병원 되면 병원비 비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영리 비영리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말을 언론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댓글에 나가 뒤져라 이 개새끼 말이 욕 잔뜩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문제가 그러니까 본질이 잘못돼. 근데 이거를 처음에 누가 하려고 했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하려고 했거든. 근데 그 양반 이미지가 뭐예요? 거짓말쟁이. 이미지가 나쁜 양반이 그걸 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뭐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이런 일이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일단 당장 지금 국민들 반대하고요. 개원의들도 반대해요. 왜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동네에 종합병원 생기면 지들 망할까 봐.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사들도 반대하고 국민들도 반대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의사들도 반대할 일이 아니야. 당장 자기들은 뭐예요? 개인 병원이 힘들지 모르지만 접고 종합병원 가가지고 뭐죠? 그 배웠던 일을 하라 이거죠. 그죠? 그래야 우리나라가 뭐예요? 이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막 대전만 해도 뭐 충남대병원, 을지병원 거의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맨날 힘들다고 그러고. 왜? 힘든 게 아니라 벌어봐야 수익을 챙기지 못하니까 그 병원을 차린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 하는 짓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게 결국은 뭐예요? 돈 벌어도 그 안에서 도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럼 뭐예요? 의사들 연봉이 뭐죠? 지나치게 비싸거나. 그죠? 그러니까 막 의사들이 뭐 죽어도 안 나가려고 그러지. 그죠? 아니면 뭔가 기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제주도에 영리병원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난리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뭐 외국인만 간다는 등 뭐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뭔가 뭐예요? 본질, 영리 비버 희영리에 대한 본질에 대한 말하는 거죠. 아무튼 삼천포로 빠졌는데. 아무튼 이게 뭐냐면 이게 좋은 일을 괜찮은 생각을 하더라도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론이 아주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재단법인은 뭐냐면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게 뭐예요? 재산법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됐다 많아요. 그래서 A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해요. 그러면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자신의 재산을 재단법인에게 줘야 되겠죠. 그죠? 줄 때 재단법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뭐죠? 재단법인이니까 재단법인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재단법인을 만들 때는 만들려고 할 때는 아직 재산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재단법인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소유권의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근데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것과 달리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왜 교재에 안 써놨냐면요. 틀린 말이에요. 예. 해약은 해제죠.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예. 그죠? 다시 한번. 요걸 교재에 안 써놓은 이유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인데 왜 이렇게 기억하냐면 이렇게 기억해도 우리 문제는 맞출 수가 있어서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채권의 포기는 뭐라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포기하려고 해요. 집주인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은 받을 필요 없으니까 단독행위지만 집주인에게 나 전세권 포기하겠다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돼요. 전세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제가 저당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채무자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채무자를 만나가지고 나 저당권 포기하겠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돼요. 저당권의 포기는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제가 임차권자예요? 임차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집주인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집주인에게 저 임차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뭐를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소유권, 점유권이 아닌 나머진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은 싹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는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꼭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약.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의 계약이죠. 합동일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와 뭐가 나오죠? 준물권행위가 나오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로 나뉘어요. 처분행위를 다시 물권행위와 뭐로 나뉘냐면 준물권행위로 나뉘어요.
채권행위는 뭐냐면요.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채권행위. 물권행위는 뭐냐면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가 뭐죠? 물권행위예요.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매매 다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죠. 을도 재산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니까 매매 계약은 결과적으로 뭘 발생시켜요? 채권을 발생시키므로 이 매매 계약이 뭐죠? 채권행위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리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오죠. 물권이 변동되죠. 그러면 매매 계약에 기한 이전 등기는 뭐가 되는 거죠? 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자, 갑과 을이 만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하면 상대방은 저당권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은 뭐가 돼요? 채권행위고. 그리고 나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생기니까 저당권 설정은 뭐죠? 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이게 미묘한 어감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죠? 헷갈리죠? 그죠? 자, 전세권 설정 계약은 뭐예요? 채권행위예요. 전세권 설정은 뭐예요? 물권행위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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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환장합니다. 그죠?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죠? 매매 계약은 뭐가 아니에요? 처분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매한다라는 말을 뭐로 생각해요? 처분한다를 이해하니까 또 이것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매매 계약은 뭐가 아니에요?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매매 계약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채권이 발생함으로 뭐죠? 채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는 뭐냐면 물권 이외의 권리예요.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준물권행위입니다. 그러면 뭐 특허권을 양도한다. 준물권행위죠. 그죠? 상표권을 양도한다. 이것도 뭐예요? 준물권행위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건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생기니까 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채권행위가 되겠죠. 동의하시죠? 근데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을에서 병으로 채권이 넘어갑니다. 뭐가요? 물권이 아닌 채권이 변동되는 것이니까 채권의 양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준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돈을 빌려주면 뭐가 생깁니까? 채권이 생기니까 돈 빌려주는 것은 뭐예요? 채권행위고 채권을 양도하면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누구한테 가요? 병한테 가죠. 그럼 채권이 뭐죠? 변동된 거죠. 그러면 물권이 아닌 뭐가요? 채권이 변동된 거니까 뭐가 돼요? 준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병에게 뭐가 왔어요? 채권이었으니까 병이 돈을 받는 거죠. 그렇죠? 물권이 아니니까 이제 채권이겠죠.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 갑은 을에게 차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고
은행갑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뭐예요? 채권이 생기니까 임대차 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임차권이라는 뭘 갖게 됐어요? 채권을 갖게 됐어요.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그죠? 근데 임차권을 병에게 뭐 했어요? 양도했어요. 그러면 뭐가 변동이 된 거예요? 채권이. 따라서 임차권의 양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준 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뭐예요? 채권행위고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가 뭐죠? 물권행위고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가 뭐죠? 준 물권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요 매매를 뭐로요? 처분행위로 연결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또 때에 따라 예. 매매 계약을 하면 뭐가 생기죠? 소유권이 생기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뭐죠? 물권이니까 소유권을 해주는 이전 등기는 뭐죠? 물권행인 거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뭐가 생겨요? 임차권이 생기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니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뭐예요? 준 물권행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출연행위와 뭐가 나오죠? 비출연행위가 나옵니다. 자, 민법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민법이 하다 보면은 국어 공부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민법을 공부하셔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막 종편에서 막 시사 토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이제 귀에 확확확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왠지 뭐 전문적인 말들의 꼬부란 글씨를 뺀 나머지 말들은 다 뭐예요? 민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확확 들어오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딱 옆에서 듣다가 해설을 딱 해주면 식구들이 뭐 우와 이러는 거죠. 학원 다닌 보람이 있네. 그 다음에 자 법률행위를 했는데 재산의 증가, 감소, 증감이 수반 함께 일어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출연행위라고 하고요. 재산의 증가,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비출연행위라고 합니다. 출연행위는 다시 일반적으로 무상행위와 유상행위로 나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유상이 출연, 무상이 비출연 그러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제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앞으로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될 것이고 갑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감소가 될 테니까 요 매매는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니까 뭐죠? 출연행인 거죠. 근데 문제는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증여하기로 해도 갑의 부동산 재산은 뭐예요? 감소할 것이고 을의 재산은 뭐예요? 증가될 테니까 증여도 뭐예요? 출연행인 거예요. 그래서 매매와 같은 유상행위나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다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니까 뭐가 돼요? 수반행위, 아니 출연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출연행위는 뭐가 있느냐? 두 가지면 기억하면 되는데 첫째, 소유권의 포기는 비출연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포기하면 감소만 될 뿐 증가가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가 감소가 함께 일어나야 출연행위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안경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면 갖다 버리면
저의 재산은 뭐가 돼요? 감소가 되겠지만 제가 이 안경을 갖다 버렸다 그래서 누구의 재산이 뭐 되진 않아요? 증가되진 않아요. 그래서 소유권의 포기는 뭐만 있어요? 감소만 있을 뿐 증가가 없으니까 뭐가 돼요? 비출연행위죠. 대리권의 수요. 감소도 없고 증가도 없죠. 제가 개똥아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 그래서 저의 재산이 감소될 일도 없고 증가될 일도 없죠. 대리권을 수유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재산의 변동이 없으니까 대리권 수요도 뭐가 돼요? 비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조심할 것은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는 다 뭐예요? 출연행위로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기서 가지고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뭐죠? 요식행위.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으면 뭐죠? 불요식행위. 근데 요식행위 예를 보시면 법인 설립행위 나오죠? 혼인이 나오죠? 유언이 나오죠?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시험범위 안에. 그러니까 우리 시험범위 안에는 요식행위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X의 무조건.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다. O예요. 왜 우리 민법은 뭐 원칙이에요?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말 그대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갑과 만나서 A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과 을은 두 가지 행위를 했죠. 돈도 빌려줬고 저당권 설정 계약도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돈 안 빌려주면 저당권 설정 계약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다만 저당권 설정 안 해도 뭐는요? 돈은 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얘가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있으니까 1억을 빌려주는 것이 뭐예요? 주된 행위고요. 저당권 설정 계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종된 행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된 행위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종된 행위를 한다. 1억을 빌려줘야 돈을 빌려줘야 뭐 할 수 있어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1억을 빌려주는 것이 주된 행위라면 저당권 설정 계약은 뭐죠? 종된 행위다. 그 다음에 1억을 빌려주면 을에게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죠. 저당권 설정하면 을에게 뭐가 생겨요? 저당권이 생기죠. 그럼 여기서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뭐죠? 종된 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요?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도 뭐 할 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있어야 되니까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뭐가 돼요?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신탁행위 개념은 언제 할 거냐면 통정허위 표시할 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법률행위의 목적에 나옵니다. 일단 개념에서 의사표시의 내용 원하는 바를 우리가 뭐죠? 목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목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하단에 보시면 목적의 뭐죠? 확정이죠. 확정 가능성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확정되어야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뭐만 있으면요 가능성만 있으면 법률행위는 뭐예요? 유효한 거다. 교재 읽어볼까요? 자 하단 맨 밑에 보시면 팔라 했잖아요. 팔라 한번 읽어볼게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뭐죠? 족하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뭐만 있으면요?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한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목적이 뭐죠?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이런 얘기죠. 가능해야 유효하다.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뭐죠? 무효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뭐죠? 기준이죠.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거래 관념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따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왜 그러냐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따지게 되면 불가능한 게 없어진다. 예를 들어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계약을 했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죠? 댐을 건설하고 물을 품어낸 다음에 수만 명 동원해서 금속 탐지를 뒤지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따지기 때문에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하는 것은 뭐죠? 불가능한 거다. 불능이다. 이런 얘기고요. 불능에 분류해가지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나오죠. 자, 불능이 둘로 나뉩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나와요. 일단 나뉘는 기준은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를 하기 전부터 불가능하면 뭐죠?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했지만 법률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뭐죠? 후발적 불능. 이런 얘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했어요. 근데 만약에 매매 계약하기 전에 건물이 불타서 없어진 거라면 무슨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이고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불가능하면 뭐죠?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원시적 불능은 뭐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뭐죠? 원칙이에요. 교재 뭐가 나와있냐면 전에 했던 거예요. 다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가 있어요. 기억이 날듯말듯 하죠? 그죠? 이건 우리가 계약법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적지는 않을 거예요. 자,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이행을 못하게 됐다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는 둘로 나뉘어요.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있으면 뭐요? 채무불이행 책임.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없으면 뭐죠? 위험 부담 문제. 기억날 듯하죠? 그죠? 요건 우리가 언제 한 거예요? 계약법 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 적지 않을 거고 일단 여기서는 개념하고 원시적 불능은 뭐죠? 무효니까 원칙적으로 뭘 안 져요? 책임을 안 지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니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까지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2페이지의 전부 불능, 일부 불능. 말 그대로 전부가 불가능한 건 뭐예요? 전부 불능. 일부가 불가능한 것은 뭐예요? 일부 불능이에요. 기억할 것은 일부가 불능이면 전체가 무효다. 왜요?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전부가 무효니까. 이것도 기억나시죠? 그죠? 자,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다. 따라서 일부 불능이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끝이죠. 3번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서 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법률적 불능.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뭐죠? 사실적 불능. 나눌 필요가 없는 거고요. 좀 쉬었다가 목적에 뭐죠? 적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